아파트에서는 약간 두꺼운 두께를 사용했어요. 지금은 또 두께가 성공. 1세트와는 좀 다르게 좀 편한 두께가 들어갔습니다. 역시 두 번의 초구 공격을 성공하는 다비드 사파타. 네. 정확하게 맞춰낼 수밖에 없겠습니다. 발라존의 공격입니다. 더블 쿠션. 자, 좋아 보이는데요. 들어갑니다. 성공. 발라존 선수의 단식은 1.597 하이런 10점, 12승 9패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맞대결에서는 단식에서 패가 없어요. 발라존 선수가 2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끌어서 밀림 없이 잘 진행이 됐어요. 일단 발라존 여전히 많겠죠. 정확합니다. 네, 좋습니다. 연속 득점 잘 만들어냈습니다. 앞서가는 하베르 발라존. 여기서 밀림을 억제하는 기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도합니다. 자, 여기서 전진이 밀어줍니다. 성공. 야, 사파타의 어시스트 좋습니다. 럭키샷. 조금 부족했거든요. 좀 밋밋했거든요. 네. 아마 노란 공이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야, 안 들어가면 안 돼. 으로 되돌아오기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끌을 거예요. 와, 해내네요. 좋습니다. 이만큼게 만들어내는 하베르 발라존. 아, 정말 좋네요. 아름답게 네. 들어갔습니다. 저 공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짧은 공간에서 저런 또 곡선을 또 만들어냅니다. 투뱅크 샷을 보여주나요?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성공. 하베르 발라존의 뱅크 샷이 들어가면서 5대1로 앞서갑니다. 생각보다 조금 얇게 들어갔어요. 발라존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성공하면서 여기까지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너무나 좋았던 공이었었죠. 지금 이거 코너가 위험하긴 한데요. 들어갔습니다. 잘했네요. 좀 위험했어요 지금. 사파타 정도면 이런 위험은 그냥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되돌아옵니다. 네. 좋아요. 선수들이 워낙 좋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되돌아오기는 정말 내용이 있네요. 자, 일적구의 움직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약간은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서 네. 지금 치기 좋게끔 내려놨어요. 지금 되돌리기 샷 깨끗합니다. 5대5 동점을 만드는 다비드 사파타입니다. 팽팽하게 가고 있는 사파타와 발라존. 조금은 얇은 두께로 끌어서 뒤돌려치기. 그렇죠. 이번 공격도 좋습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사파타입니다. 6대5.
연속 4득점 기록합니다. 놓치지 않는 사파타 선수의 뒤돌리기였습니다. 1대1 동점에서 중요한 3세트 네, 앞서가는 사파타. 자, 회전량을 잘 살려줬고요. 옆돌리기 깨끗합니다. 아, 사파타의 정말 포지션 플레이는 1품입니다. 민영 선수가 한박 박수를 치네요. 네. 자, 득점도 득점인데 다음 공 배치를 정말 잘 만들어요. 포쿠션으로 뒤돌리기 갑니다. 네. 놓치지 않는 다비드 사파타 장타를 장착을 했네요. 장타가 터지면서 앞서갑니다.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과정이 오차 없이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포지션이 정말 몸에 배 있어서 그런지 정말 쉽게 느껴집니다. 돌려치기. 네. 석고. 한 점 더 벌려놨습니다. 9대5. 자, 두꺼운 두께로 회전량을 좀 빼서. 네. 이번 공은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자, 파란 공이 한 번 더 내려와요 지금. 아, 지금 네, 뚫고 갑니다. 네. 발라전 득점. 추격하는 팔라전의 득점. 네, 얇은 두께로 키스 잘 빼냈고요. 두 선수의 성격이 외국 선수들이 우리나라말 배우면 반말을 좀 쓰거든요. 네, 저한테 좀 어제 좀 반말 아닌 반말도 약간 좀 심한 반말을 하더라고요. 나 사파타. 근데 반면 또 사파타 선수는 말이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맞아요. 네, 조금 내성적이라고 표현한 게 맞을까요? 서한선 선수 어디 아프면 안 되는데요. 아, 옆구리 쪽에 약간 통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뒤돌리기. 뭐 이런 건 벌써 박수가 터지네요. 네. 득점. 이런 공을 실수한 뭐 사파타 선수가 아니죠. 네. 반면에 사파타 선수. 자, 강하게. 네.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두 선수의 대결이 밀고 밀리는. 네. 서로 치고 받는 경기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팔라전의 득점 좋습니다. 워낙 또 이 선수들이 장타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점수 차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팔라전 선수가 득점을 했을 때 다음 공 배치가 뭐 쉽게는 안 와요 지금. 앞돌리기 짧게 갑니다. 네, 좋아요. 들어갑니다. 팔라전 선수가 뭐 1.597 하이런 10점을 팀 리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대8. 두꺼운 두께로. 네, 앞돌려치기 짧게. 요. 또 뱅크샷이 떴어요. 사파타의 뱅크샷. 아, 적중됐습니다. 뱅크샷 결정타 아닙니까? 네, 지금 전이닝에 좀 그 빠진 것도 속쓰린데 그럼 뱅크샷까지 떴으니. 네.
정말 좀 데미지를 많이 입었을 것 같습니다. 상대를 두 번 아프게 하는 그렇죠. 다비드 사파타입니다. 옆돌리기 배치까지도 만들어졌군요. 네, 괜찮아요. 자, 파란 공 돌아 나오면 다음 배치까지도 괜찮습니다. 셋 포인트 14점에 올라갑니다. 사파타. 마무리 시도하겠습니다. 팽팽하던 맞대결이 하이런 7점이 나오면서 사파타 쪽으로 기울어졌고 천천히 마무리 시도합니다. 네, 비껴치기로 갑니다. 자, 끝나 보이죠? 정확합니다. 마무리 성공 15-8. 스페인의 맞대결에서 블루 어벤져스의 다비드 사파타가 승리합니다. 네. 야, 이 팽팽하게 진행이 되다가 사파타 선수가 장타가 나오면서 네, 맞아요. 분위기를 가져갔어요. 15-8. 깔끔한 마무리. 세트 스코어 2-1로 앞서가는 다비드 사파타입니다.